안녕하세요. 둘의 부동산 김소장입니다. 불금을 맞이해서 오늘도 술 한잔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동네 맛집은 동네 맛집이라기보다는 자주 가는 술집입니다. 그 동네에 골목 끝집이라는 곳이 있어요. 여기가 내가 그때 올렸던 83비프 골목으로 들어가시면 접대가 보이시는데 그쪽 안으로 들어가시면 있는 술집입니다. 한번 리모델링을 싹 한 집이고요. 분위기가 좋아서 안주도 맛있고 여성분들이 좀 좋아하는 술집입니다. 오늘은 여기서 한잔 시작해보려고요. 물병이 이쁘게 생겼습니다. 일단은 이 골목 끝에 네가 있기를. 아무도 없네요. 근데 기본 안주는 요 무장아찌랑 또 손이 계속 가는 참치. 뭐고 이거? 응? 진짜처럼 이게 뭔데? 이야, 요새 뭐 이래 나오나? 어? 야, 아예 넣으면 그거 되는 거 아이가? 손 그 화상 있는 거 아이가? 어, 저거 씨, 좀 뜨거운데? 응? 멸치알이란다. 날치알이 왜 이래, 장모? 배가 고파서 일단 주먹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. 요즘에는 소주를 뭐 저런 데 넣어주네요. 야, 이거 세상 많이 좋아졌네요. 와, 이거 뭐 육회 낙지 탕탕이를 시켰는데 뭐 아무리 비주얼 세상이라곤 하지만 이건 뭐 보이지도 않네요.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. 깜짝 놀랐네요. 이거 야, 여기는 내가 보니까 드라이 아이스 맛집이네. 드라이 아이스 맛집. 이 언제까지라고 있어야 되는데. 그래도 비주얼을 뭐 비주얼도 좋은데 맛도 좋더라고요. 아, 이건 문 줄 알았는데 배더라고요. 이거 육회랑 먹는 배. 자, 부산 사람처럼 부산 사람답게 쓱 까먹어 줍니다. 네. 요 놈은 계란탕인데 요게 만 원이래요. 요건 조금 아쉽네요. 거의 뭐 게살 스프 같은데 요건 만 원이고. 제 골목 끝집에서 육회 낙지탕탕이랑 계란 스프로 마무리를 하고 오뎅바에서 또 한 잔을 합니다. 네, 마지막은 썰파에 가가지고 호세꼬엘브로 마무리를 합니다. 네, 골목 끝집 뭐 비주얼도 괜찮고 맛도 괜찮더라고요. 네, 추천드립니다.